여러분, 키토제닉 3일차인가? 3일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체중이 한 1.5kg 벌써 빠져있네요. 오늘부터는 운동 시간을 조금 바꿔보려고 12시에, 지금 낮 12시인데 운동 가고 있어요. 저녁에 운동을 안 가는 이유는 요즘에 코로나가 거의 끝나서 그런지 헬스장에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낮 시간에 조금 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 어차피 제가 점심 식사를 안 하기 때문에 점심 시간을 조금 아껴서 운동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시부터 한 2시 전까지 운동을 끝내고 올 생각이고, 아직까지는 힘들지 않고 괜찮아요. 되게 행복해요. 어제도 식사를 많이 했었고 배도 그렇게 안 고프고.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공복에 지금 운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복에 운동하는 게 잘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등운동하고 팔운동 짧게 하고, 등운동은 아주 기본적인 운동만 했고요. 풀업하고 덤벨 로우하고, 그 다음에 랫풀다운 언더그립으로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벨로우 언더그립 오버그립 섞어서 총 20개 해서 3세트 해서 마무리 운동을 했고, 바벨로우는 굉장히 가볍게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팔운동으로는 플로어 프레스하고 해머컬, 이렇게 해서 운동 간단하게 끝냈고, 다시 빨리 회사로 가서 프로틴 파우더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운동이 끝나서 회사에 가서 프로틴 파우더를 먹을 건데, 프로틴 파우더를 먹음으로써 공복을 끝내요. 그러니까 단식을 하고 있는데 18시간 단식하고 6시간 밥을 먹거든요. 그래서 첫 끼를 프로틴 파우더랑 그 다음에 MCT 오일이랑 들기름 섞었고, 그 다음 케일 이렇게 해서 간 주스를 마실 거예요. 그리고 한 6시에서 7시쯤 저녁을 먹을 겁니다. 그러면 저녁 먹을 때쯤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집에 잠깐 와서 저녁을 먹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닭다리살 600g하고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 조금 넣은 밥입니다. 지금 시간은 한 6시 반쯤 됐고, 다시 빨리 저녁을 먹고 다시 회사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한 절반 정도 먹었는데 물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느끼합니다. 김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빨리 식사를 끝내고 다시 뵙도록 하죠. 그럼 이만. 네, 다시 회사로 왔습니다. 아까 낮에 운동을 갔어서
저녁에 조금만 일하다가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래도 행복하네요. 밥을 많이 먹을 수 있고 정신이 좀 맑아서. 그럼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여러분, 키토제닉 3일차가 끝났습니다. 아직까지 별다르게 힘든 건 없고, 근데 3일째쯤 느끼는 거는 첫째 날과 둘째 날만큼 소변을 자주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말인즉슨 이제 물이 많이 빠져나갈 만큼 빠져나갔고, 체중 감소도 이제 처음 이틀처럼 급격하게 일어나진 않겠죠. 그래도 한 일주일 동안은 체중 감소가 계속 일어날 거긴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3일차쯤 이제 느끼는 건데, 확실히 근육 회복이 조금은 더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평상시와 운동 강도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은 것 같은데, 확실히 뭔가 근육통이 계속 조금 오래 지속되는 것 같고, 그리고 아직까지 뭐 배가 많이 고프거나 허기짐을 느끼거나 그런 건 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다이어트 방식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거의 18시간 공복을 하고 6시간 동안 먹는데, 그 중에 한 끼는 거의 맛있는 프로틴이나 거의 보충제식으로 먹고, 두 번째 식사만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칼로리 제한이나 트래킹을 하지 않고 그냥 음식에 익숙해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할 만한 것 같고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내일 키토제닉 4일차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